KF-21 야간 비행 최초 성공. 초스피드 세계가 놀라. 3, 4호기 동시 야간 비행. 안녕하세요. 현재 힘차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최초 야간 비행이 9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제 방위사업청은 전날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야간 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시제 3, 4호기가 동시에 야간 비행을 하였으며 특히 4호기는 지난달 20일 최초 비행을 마친 기체로 최초 비행이 있은 지 불과 17일 만에 야간 비행까지 성공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4호기 최초 비행 성공 소식을 전해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빛의 속도로 야간 비행까지 마친 것은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빠른 개발 속도입니다. 이는 기체 자체의 설계가 그만큼 완벽하다는 것이며 충분한 주간 시험 비행으로 기체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수 있는 야간 비행을 조기에 성공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주간 비행도 몇 회 해보지 않은 4호기의 경우 초도 비행 후 단 17일 만에 바로 야간 비행까지 성공시켜버리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속도인 것입니다. 더욱이 4호기는 최초의 복자기로 단자기인 다른 기체와는 달리 외형적인 디자인도 바뀐 기체인데 그만큼 기체 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 디자인과 초도 비행 후 완벽한 비행으로 얻은 자신감에 따라 바로 야간 비행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작년 7월 1호기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후에 2호기는 11월, 3호기는 올해 1월 시험 비행에 성공하였고 1월 17일에는 1호기가 첫 음속 돌파에 성공하여 이렇게 빠른 개발 속도에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기체 외형이 바뀐 복자기인 4호기까지 첫 비행에 성공해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며 이날 3, 4호기의 야간 비행까지 단번에 성공시켜서 모르긴 몰라도 KF-21 보람의 개발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는 많은 나라들과 불곰국, 팬더국, 두 곰돌이 나라와 밑에 있는 방파제 나라는 아마도 깜짝 놀라서 자빠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당장 미납금을 완납하든지 아니면 참여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 신뢰를 이렇게 저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청자님들이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어내라 아니면 국기를 거꾸로 달아서 폴란드로 바꿔라 하는 많은 댓글을 다셨는데 이제는 분명한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완납 없는 비행 참여와 시제기 인수는 국민적 자존심이 허락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친중 성향의 인도네시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FA-50까지는 수출 시 기술 이전을 해주더라도 이렇게 힘들게 개발하고 있는 KF-21 보람에는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 영공을 지켜야 하는 핵심 항공 자산이며 향후 개발될 기체들도 결국은 KF-21 기술을 토대로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 라이센스 생산 외에는 절대 핵심 기술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미국이 했던 대로 레이더와 주요 부품은 완제품으로만 판매해야 하고 중국이나 제3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나라는 전면 수출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즉, 사겠다고 달려온다고 해서 모두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에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처럼 기술을 통제하고 무장과 재수출들을 승인할 수 있는 것, 이런 대한민국이 된다니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강대국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KF-21 보람에는 본격적인 항공 무장과 국산 레이더를 시험하는 단계로 접어들 것입니다. 아울러 빠르지만 정확한 그리고 안전한 개발이 되기를 기대하며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전투기가 완성되어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고 감히 누구도 침범키 어려운 강력한 국방력의 기틀이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빠른 개발 속도로 야간 비행까지 성공한 KF-21 보람의 개발로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적 자부심을 느끼며 그동안 북핵 위기로 언짢았던 마음에 그나마 위안을 갖습니다. 불철주야 개발에 혼신을 다하는 개발진과 조종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